드론과 로봇 등 무인 이동체 기술들이 총망라한 2021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육해 공군의 미래 전장에서 활용될 기술들이 공개됐는데요. 지뢰 제거와 수중 탐사기 등 하늘과 바다, 땅을 넘나드는 무기들을 황다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탱크 형태의 로봇이 팔에 달린 집게발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로봇입니다. 원격으로 운행되는 영상이 전송되면 조종사는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를 활용해 소음이 적고 궤도 타입이어서 야지 임무 수행에도 적합합니다. 폭발물을 탐지해 즉시 제거하고 감시와 정찰까지 함께 수행하는 게 주요 기능. 10여 년 전부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한 결과 전장으로의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성 확인 후 체계 개발 중인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입니다. 집게는 20kg의 인양 능력을 보유한 장비입니다. 24년부터 육해 공군에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무인 이동체의 역할은 개인용 비행체와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을 넘어 국방 전력 기술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해군은 수중에서 스마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항만 감시기와 무인 수상정을, 공군은 스마트 내비와 무인 항공기 등 기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인 기술을 통한 육해 공간의 협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육해 공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즉 협업하기 위해서는 통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그 육해 공의 그 무인 이동체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즉 통신의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명령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쪽에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의 그 R&D가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갈수록 똑똑해지는 군의 무기. 오는 2050년에는 병력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군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인력 중심 군대를 첨단 기술군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